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. 코로나19 사태와 저금리의 영향으로 기업과 가계 등이 대출로 자금을 대거 확보하며 시중 통화량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. 한국은행이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6월 광의 통화량은 3,077조 1천억 원으로 5월보다 23조 2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. 6월 증가액 23조 2천억 원은 월간 증가폭 역대 기록이었던 5월보다 12조 원 이상 적지만 6월 말 기준 광의 통화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여전히 9.9%나 많은 상태입니다. 한국은행 관계자는 분기 말 재무 비율 관리, 또 결제성 자금 확보 등의 이유로 기업의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늘었다며, 반면 금리 하락으로 만기 도래 후 JH 유인이 없어진 정기 예적금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.